안녕하십니까. 김효석입니다. 이번 시간의 주제는 3Y입니다. 왜, 왜, 왜. 저는 이 공식을 만들면서 굉장히 흐뭇했어요. 많은 설득 공식이 있습니다. 뭐, 아이드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인간의 심리를 공부하고 설득을 공부하면서 좀 더 쉬운 방법 없을까 해서 만들어낸 겁니다. 아마 많은 설득이 이 3Y 안에 다 들어갈 것 같아요. 우리가 설득을 하는 목적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죠. 나의 목적에 맞게. 그러려면 그 사람에게 정보를 주거나 새로운 니즈를 만들어주거나 주의를 환기시켜야 됩니다. 내 얘기를 듣게 만들어야 됩니다. 이 초도 효과로 처음에 임팩 있게 궁금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.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린 이제 궁금의 기술을 쓰게 되죠. 이때 쓰는 방법이 바로 첫 번째 왜입니다. 왜 필요한가? 왜 필요한가? 니즈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.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을 설득을 하려면 니즈부터 만들어야 됩니다. 그러려면 많은 데이터와 자료 그리고 경험 사례를 통해서 사람을 설득시켜야 됩니다. 처음부터 자기 본색을 드러내는 게 아니죠. 예를 들어볼까요? 암보험을 내가 누구에게 판매하려고 한다. 처음부터 암보험 드세요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망률이 뭐가 많은지 그중에서 암이 얼마나 무서운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.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. 500원짜리 동전 하나 꺼내는 거예요. 이렇게 쥐어줍니다. 고객님, 만약에 500원짜리 동전을 삼키신다면 죽을까요? 아니죠. 예, 불편하겠죠, 그냥. 근데 내 위장 속에 500원짜리 동전 많은 혹이 있다면 우린 죽을 수 있습니다. 그 혹이 뭐죠? 네, 암입니다. 위암 말기가 되면요. 이 종양의 크기가 이 정도 된답니다. 이걸로 사람이 죽습니다. 얼마나 많이 죽냐. 80%의 사람이 재발해서 죽습니다. 수술을 하더라도. 위에 70%를 잘라내야 됩니다. 근데요, 이만해질 때까지 하루아침에 암 크기가 커지는 거 아니라 약 6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답니다. 그 전에 얼마든지 우리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. 2년에 한 번씩 내시경 받으시잖아요.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무료로 내시경을 해줍니다. 그러면 초기 중기에서 잡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. 그다음부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. 근데 저희 제가 권해드리는 암보험을 가입하시면 돈이 별로 안 들죠. 이런 얘기로 끌고 가는 거죠. 처음에 이제 겁을 주는 니즈를 만들어내는 단계가 왜 필요한 겁니다. 자, 니즈가 생겼어요. 이제는 본색을 드러내겠죠? 그러면 왜 땡땡땡이냐? 또는 왜 이 상품이냐? 왜 나냐? 프로포즈 할 때도 그래요. 결혼할 생각이 없는 여자한테 프로포즈 하는데 처음부터 결혼합시다. 안 되죠. 사랑하지만 결혼하지 않는다는 여자들이 있거든요. 그럴 때는 결혼이 얼마나 좋은지, 얼마나 행복한지, 아이를 낳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이런 막 영화를 보여주거나 고궁을 가서 막 웨딩 사진 찍고 막 보여주는 거죠. 그런 다음에 하고 많은 남자에서 왜 난지 얘기했죠. 당신과 내가 짝이 잘 맞는, 궁합이 잘 맞는 이유. 그 니즈에 내가 준비한 이 상품이, 이 시스템이 잘 맞습니다라는 근거를 대립니다. 그게 바로 세 가지로 되면 되겠죠. 그때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. 근데 문제는요. 사람의 심리는 바로 결정하지 않습니다. 생각해보고요.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. 자꾸 다른 것과 비교하려고 합니다. 이럴 때 비교를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. 이때 자신 있게 미리 준비해서 다른 시스템, 다른 제품 또는 다른 사람은 이런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고 오히려 다른 쪽에 있는 것을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. 대신에 거기 없는 게 있고 우린 있는 게 있습니다. 반드시 똑같진 않아요. 거긴 없고 내가 있는 게 있습니다.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. 참 아쉬운 거는 거긴 이게 빠져있는데 난 이게 있어요. 우리 상품은 이게 있어요. 이렇게 얘기하면 귀가 솔깃하죠. 어떻게 보면 내가 고생해서 찾아야 되는 시간을 줄여준 거죠.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회사 제품을 흠집낸 건 아닙니다. 여기서 흠집내면 안 돼요. 있는 그대로 좋습니다. 하지만 거기 없는 것만 말씀하시면 돼요. 반대로 우린 없고 거기 있는 게 있겠죠? 그건 말씀하셔야 될까요? 바보입니까? 왜 얘기합니까? 나는 설득을 해야 되는데. 이렇게 해서 만족을 시킵니다. 자, 왜 필요한가? 왜 땡땡땡인가? 하지만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뒤에 있습니다. 왜 지금인가? 왜 지금인가?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. 특히 한국 사람들은 좀 다혈질이라 흔히 뭐 농담 삼아서 뭐 냄비라고 놀리잖아요. 그때 확 달아올랐다 확 식어버립니다. 지금 분위기가 좋을 때 설득하셔야 됩니다. 그럼 왜 지금인가에 대한 당위성을 줘야겠죠. 그래서 홈쇼핑이 맨날 오늘이 마지막 아닙니까?
오늘만 잊었건. 이런 것들이 먹힌다는 거죠. 오늘까지만 합니다. 어느 정도 설득을 할 때는 한정을 두십시오. 회비를 낼 때도 한정을 두시면, 시간을 정해주면 더 빨리 회비가 거치듯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당위성을 반드시 갖고 설득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실 수 있습니다. 정리해 볼까요? 설득의 3Y입니다. 왜 필요한지, 왜 땡땡땡인지, 왜 지금인지, 이 세 가지 순서를 지키시면 여러분도 설득을 잘하실 수 있습니다.